국내 최대 수소 공급 기업인 주식회사 덕양의 창립자인 이덕우 명예회장이 오늘 오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. 고 이덕우 명예회장은 1961년 울산에서 가스 사업을 시작해 연매출 4천억 원이 넘는 향토기업 덕양을 육성했으며, 덕양은 수소 분야에서 전국 최대 공급업체입니다. 고인은 또 수익을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2001년 사재 5억 5천만 원을 출연해 춘포 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해 매년 문화상과 장학금을 전달해 왔습니다.